승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일타로 향하고 조금 전까지 엄청난 팔 힘을 썼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모양. 저런 팔 짝짝이 되지 않을까요? 좀 만져봐도 돼요? 예. 직접 만져보니 확연히 차이가 나는 팔뚝 굵기. 팔뚝 똑같아. 내 팔뚝이. 애기 팔뚝. 오빠에도 울고 갈 만큼 남다른 팔 힘의 소유자 우택 씨는 일을 할 때에도 한 팔로 척척 만만치 않은 힘을 자랑한다는데. 저 진짜 무거운데. 오른손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저희 오른손 팔 씨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른손 운동이라 생각하고 거의 오른손만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. 제 열심히 오른손을 쓰시네요. 두 손으로 들어도 버거운 고기를 내가 걸어줄게. 우택 씨는 오른팔 하나로 한 방에 해결. 저 몇십 킬로그램. 왜 그러세요? 아, 저 어떻게 한 손으로 해요? 말이 안 되잖아요. 아, 한 손으로 힘들어요? 힘들죠. 무게가 있는데. 그렇죠. 무게가 있는데. 하지만 무거운 고기를 드는 일이 오히려 팔 힘을 기르는 데엔 도움이 되었다는데. 장정 3명이 들어야 하는 것도 오른팔 하나로 거뜬히 옮길 정도라고. 대단하시다. 뼈도 다 있는데.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. 사람이 아니에요? 마당도 인걱정. 사람이 아니래요. 아, 인걱정. 아, 유명해, 유명해. 아, 사람이 아니에요. 그때마다 깜짝 놀라죠. 저희는 막 두세 명이 같이 할 거를 그죠? 혼자서 다 하니까. 그렇다 보니 인걱정이라는 그 소문이 어디 안 날 수가 있나. 아니 근데 갑자기 배달 중에 왜요? 뭐 하시는 왜요? 거래요? 신호에 걸렸을 때 이렇게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팔씨름 운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? 훈련이었어요. 1분 1초가 아까워 운동한 그 결과로 이게 몇 번 하다 보면요 부러져요? 이렇게 부러지더라고요. 아 이거 다 부러진 거예요? 네. 딴 거 가지고 하시지 연습을 좀.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를 상대방 팔 삼아 팔씨름 연습을 마치고 저게 세잖아요. 일터로 돌아가는 길. 어? 그런데 뭘 보는 거예요? 오. 오. 아, 왜 그러세요? 아, 잠시만요. 어머머, 악수까지? 몸 진짜 좋아. 무슨 부탁이라도 하는 건가 아. 싶었더니 난데없는 팔씨름 대결. 팔뚝. 입는 힘껏 누르는데 넘어간다 넘어가. 세신데요? 해보니까 어떠세요? 아우 힘 무지겠어요. 그래요? 예. 저도 힘이 되게 세거든요. 그래요? 예. 그런데도 이렇게 길 가다가도 이렇게 시합을 해요? 세 보이시는 분 있으면은 그냥 거리낌 없이 가서 한 판씩 하고 그럽니다. 어? 잠시만요. 내 눈에 포착된 두 번째 상대. 강해 보이셔가지고. 귀엽다. 팔뚝이 원래 그림에서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. 긴장감 속에서 펼쳐진 팔씨름 대결의 승자는. 마장동 인걱정의 승리로 돌아갔다. 상승세를 이어 숨어있는 고수를 찾아다니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작. 지치지도 않는지 벌써 연달아 세 번째 대결. 다 이기셨어요. 와, 이 우시장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힘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. 네. 대부분 받아주시더라고요. 예. 다 이겼어요? 예, 아직까지는 뭐 진 적은 없습니다. 다행히 막 간신히라도 이기고 있습니다. 우택 씨의 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까지 나서서 확인해 보는데. 진짜요? 하나, 둘, 셋. 응, 나 센데.
날 이긴 사람이 별로 없는데. 아, 그러세요? 네. 네, 우리 직원 중에서 제일 잘하거든요. 아, 진짜요? 진짜예요. 내가